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8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Cézan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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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세잔이라고 하죠. 세잔.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세잔.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Cézan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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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Mill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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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의 화가죠. 유명한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린 우리는 밀레라고 합니다. 근데 원어민들은 mill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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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llet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겠습니다. Chagall, Chagall, Chagall. 스트레스가 뒤에 옵니다. Chagall, Chagall. 물론 마크 샤갈이라고 우리는 합니다. 샤갈. 유명한 화가. 근데 우리 귀에는요. 시갈 이렇게 들리죠. 시갈. 시갈. 사전 발음규를 보면 셔로 되어 있습니다. 셔갈.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발음을 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. 시갈, 셔갈. 시갈. 시갈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캔딘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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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ndinsky. Kandinsky. 우리는 이 사람을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합니다. Kandinsky. Kandinsky. 이음절에 스트레스가 오고 있죠. Kandinsky. 러시아의 표현주의 화가이며 추상화의 선구자였던 칸딘스키입니다. Kandinsk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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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Mun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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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 단어를 뭉크라 하죠. 노르웨이 미술가의 유명한 에드바르 뭉크. 그죠? 죽은 나를 그린 자화상. 유명한 자화상 이름이 절규라는 작품이 있죠, 여러분들. 그죠?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데,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Mun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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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nch. Matis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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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isse. 유명한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죠, 여러분들. 후기 인상파라고 할 수 있나요, 여러분들? 마티스. Matisse, Matisse. 이것으로써 영단어 발음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